이거 프린트 때 봐봐. 일단은, 잠깐만요. 지금 여기서 막 주어, 목적어, 보어, 형용사, 부사가 나와. 이 A, B, C, D, E 중에서 이 부사만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안 끼치지. 그지? 그리고 주어랑 목적어랑 보어랑 형용사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끼치는, 그지? 중요한 성분들이야. 그럼 일단 보세요. 봐봐. 어렵지 않아. 나의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안하셨습니다. 동사, suggest라는 동사 뒤에 동사 플러스 ing가 왔어. 그럼 얘는 당연히 동사의 목적어겠죠. 비번이겠죠. 그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제안하다라는 suggest 뒤에 동사가 올 경우 그 형태가 동명사가 와야 되는구나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 근데, 봐봐요. 선생님이 이거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프린트 있지, 프린트. 그 펭수에다가 적어도 돼. 펭수에다가 적어도 돼.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설명부터 듣고 나서 적는 거야. 알았죠? 봐봐. 영어에서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있어.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얘는요. 목적으로, 선생님 설명 듣고 나서 쓰는 거야. 지금 쓰지 마. 지금 쓰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안 남습니다. 근데 얘는 좀 암기가 필요해.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뭐가 있냐면요. 1번. 우리가 지금 나온 거, suggest. 그지? 제안하다. 그 다음에, imagine. 상상하다. 그 다음에, consider. consider가 뜻이 뭐지, 예은아? 고려하다, 생각하다. 그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나 되게 많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deny, 부정하다. 그 다음에 부정하다의 반대말, 인정하다. admit, 인정하다. 그 다음에 mean, 의미하다. 의미하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put off. 연기하다, 미루다. 그지? 미루다. 어떤 일을 미루다. 얘가 동의어가 좀 많아. 그 다음에 포스트폰. 포스트폰도 연기하다, 미루다. 얘랑 똑같아. 연기하다, 미루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거. 딜레이. 얘도 연기하다, 미루다. 얘네 세개다 뒤에 동사 플러스 ing,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야. 그래서 봐봐. suggest, imagine, consider, deny, admit, mean. put off, postpone, delay. 그 다음에 practice. practice가 뜻이 뭐죠? 연습하다. 얘도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또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봐. mind, 기억나? 꺼려하다, 싫어하다. 그죠? give up, 포기하다. 뭐, enjoy랑 finish는 여러분들 분명히 알 거야.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뒤에 동사가 올 때, 동사가 목적으로 올때 반드시 동명사의 형태를 취한다는 거. 아셨죠? 이거 필기해 주세요. 필기하면서 한번 외워봐.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그래서 이제 동사들을 쓰면서 이런 단어들을 좀 이제 막 따로 시간을 외워서 외운다기보다는 좀 쓰면서 이제 기억하려고 하면 더 좋아요.
됐어요? 아, 그리고 니네 그 오늘 그 노트 위에다 요거 문법 노트 맨 위에다 문법 수업 해놓고 헷갈리니까 집에 가서 볼때 오늘 날짜 6월 17일 금요일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주말에 뭐 시간 있을 때한 번이라도 보면 훨씬 더 기억에 남습니다. 예은이 다 썼어? 예진이도? 그럼 봐봐. 니네 이제 suggest라는 동사는 뒤에 동명사로 써 목적으로 동명사를 취하는구나. 그다음에 could you give me some tips? 너 나에게 좀몇 가지 조언 좀 해줄래? 근데 for이라는 품사가 뭐야? 전치사지. 전치사 뒤에 목적으로 올수 있는 건 명사와 동명사. 그래서 이거 정답은 C번 하면서 채점하세요. 그다음에 you need to read the book. 이 단어. prior to는요, prior to는 뜻이 뭘까요? 뜻 아는 사람, prior to. prior to는, 봐봐, 얘는요, 전치사야. 뭐뭐 사전에. 즉, 미리란 뜻이야, 미리. 먼저 혹은 미리. 근데 얘랑 똑같은 동의어 in adva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미리 사전에 in advance. 그러니까 뭐야? 너는 책을 읽을 필요가 있어. 그 영화 버전을 보기 전에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4번. You should wait in line. at least가 뜻이 뭐죠? 최소한이야. 그죠? 부사입니다. 너는 최소한 줄을 서 있어야만 한대. 2시간 동안. 줄을 서 있어야 되는 목적에다가. 왜 줄을 서 있어야 돼? 2시간 동안. To get the concert ticket. 콘서트 표를, 구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중용법이죠? 그럼 요거는 뭐야? 얘는 전치사. 그지? 얘가 전치사기 때문에 동명사. 그래서 이해됐지? 예은이도. 그다음에 야 봐봐. 이시 여기서 뭐야? 성어마 가져오. 그지? 이시 여기서 가져오고 여기 뒤에는 뭐가 되게 길어. 그지? 물론 여기까지. 얘는 진주어 구문이야. 그죠? Keep a proper distance. 알맞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래. When you speak to others,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투부 정사가 여기서 지금 주어 역할하니까 A번. 그다음에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만 동사가요. 이렇게 얘가 동사잖아. Might lead to 어떠어떠한 결과를 이끌지도 모른다. 그러면 동사 앞에 있는 건 주어야. 근데 동사가 주어 형태로 올수 있는 건 선생님이 딱두 가지라고 그랬어. 동사가 주어 형태로 온다는 건 동사가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동사가 명사화 될수 있는 건딱두 개야. 동명사와 투부정사의 명사중법. 그래서 정답은 몇 번? A번이죠. 주어 역할을 하는 거야. 그지? 그다음에 여기서 7번의 오브젝티브는요, 목표라는 뜻입니다. 목표. 우리의 목표는, 얘는 목표라는 뜻이에요. 오브젝티브. 우리의 목표는 뭐뭐입니다. 뭐래요? Public awareness 많이 쓰는 단어 인식이란 뜻이에요. 인식, awareness, 인식. 잠깐만. 여러분들 펭수 노트 한번 펴볼게요. 단어도 정리해놔. 영어에서요. 비동사. 근데 비동사 그냥 비라고 할게요. 비동사. Be aware. of라는 수거가 있어. be aware of는 무엇무엇에 대해 알다야. 무엇무엇을 알다 혹은 무엇무엇에 대해 알다. 얘는 결국 동사
I know you. 너라는 동사랑 똑같은 뜻이야. Be aware of. 이 aware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지? 무엇무엇에 대해 알고 있다. 무엇무엇을 인식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 aware이라는 단어의 명사형 awareness가요. 인식이라는 뜻이야. 명사야, 명사. 여기에서 나온 거, 잘 알고 있는, 뭐 이런 형용사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수거로. Be aware of는 무엇무엇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무엇무엇에 대해서 알다. 그냥 know란 뜻이야.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풀때이 단어가 나와. 아, 알다란 뜻이구나. 여러분들 다 know라는 동사는 알잖아, 그죠? 이 동사를 그냥 뭔가 있어 보이게 쓴 거야. 근데요, 선생님은 항상 나는요, 단어를 공부할 때 반대말도 알려줍니다. aware의 반대말. 이거의 반대말. 잘 알지 못한다는 뭘까? be unaware of는요, 얘 반대말이에요. 무엇무엇에 대해 모르다라는 뜻이야. 이것도 적어놔요. 얘네 두개다 모의고사에 자주 나옵니다. Be aware of, be unaware of. 넘어가도 돼? 그럼 봐봐. 이렇게 보세요. 우리의 목표는 향상시키는 거야. 대중의 인식은 뭐에 관한? preserve는 보존하다라는 뜻이야. 환경 보존에 관한 어떤 사람들의 생각,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 주어가 우리의 목표야, 그죠? 우리의 목표와 여기 투부정사 구와 같죠? 그럼 이건 뭡니까? 보어야 뭐야? 보어죠? 주어랑 같은 게 선생님이 주격 보어라고 그랬어, 그지? 그다음에 8번, making an online video. 온라인상에서 비디오를 만드는 것을 얘가 여기서 주겠네요. 온라인에서 비디오를 만드는 것은 뭐뭐입니다. 어떤 한 가지 방법이래. 어떤 방법? 얘들아, 쉽게 투부정사 앞에 way나 아니면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나 time이나 아니면 뭐야? money가 있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 way라는 명사로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정답. 형용사로 쓰였으니까 2번입니다. 왜냐면요, 선생님이 형용사는요, 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든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해석이 뭐뭐하는이라고 해석이 돼. 해석을 해볼게. 온라인상에서 비디오를 만드는 것은 한 가지 어떤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하는? To share your thoughts. 당신의 생각을 to share, 공유하는, 그지? 그래서 여기서 투부정사구가 여기 앞에 있는 얘를 꾸며줘서 형용사적 용법. 그래서 정답 8번에는 2번입니다. 알파벳 2번. 이해 됐죠? 밑으로 이제 밑에 문제 할게요. 봐봐. 아, 이거는 사실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요, 얘들아. 이거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다섯 가지예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해석으로 합니다. 해석. 절대. 봐봐. 투부정사가 어떤 이유나 목적을 나타내. 그러면 무엇무엇을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고요. 감정의 원인이라는 것을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투부정사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왔을 때는 감정의 원인 용법이라 해서, 뭐뭐 해서, 뭐뭐 하게 되어라고 해석이 돼. 그 판단의 근거는요, 아, 걔가 그 문제를 풀다니 똑똑한 게 틀림없어. 아, 걔가 그런 물건을 사다니 바보인 게 틀림없어. 이런 식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스튜피드나 아니면 뭐 똑똑한 스마트나 아니면 훌리시나 이런 형용사가 나와. 그다음에 결과는요, 결국 뭐뭐 하게 해서 뭐뭐 하던데,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 나올 때 형용사 수식. 원래 부사의 역할은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이야.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일반 형용사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형용사가 나오면은 뭐뭐 하기에 혹은 뭐뭐 한이라고 투부정사의 형용사 수식입니다. 예문을 보면서 이해를 할게요. 일단은 여기 해피.
해피라는 단어에다 밑줄 쳐봐. 얘는요, 행복해.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지. 나의 기분이 행복할 수 있잖아.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야.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면요, 투부정사의 해석이 뭐뭐 해서 뭐뭐 하 뭐뭐 해서 혹은 뭐뭐 하게 되어라고 해석이 되는데 한번 봅시다. I feel happy. 나는 행복해요. To get a, 뭐야? Immediately reply from you. 너에게로부터 빠른 답변을 얻게 되어서 혹은 얻게 돼서. 그지? 그래서 얘는 투부정사의 감정의 원인이 비번입니다. 앞에 투부정사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 He always attempt가 뜻이 뭐야? 이거 무슨 뜻이야? 얘는요, 시도하다야, 시도하다. 그는 항상 he always attempts new things. 새로운 것들을, 얘가 동사죠? 부사. 그는 항상 새로운 것들을 시도합니다. To produce creative work. 뭐야? 창의적인 어떤 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아, 이 남자가 지금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이유나 목적이 나왔어. 무슨 용법? 투부정사의 부사조용법에서 목적입니다. A예요. 이해됐어? 그 다음에, 지니어스의 밑줄자. 얘들아, 지니어스는 천재야. 그 사람이 천재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 봐봐. 그는 천재여야만 한다가 아니라, must가, 조동사 must는 뜻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설명부터, 네 알지? 조동사 must 첫 번째 뜻은 의무를 나타내는 의미를 쓸 때는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야. You must come back home. 야, 니네 서태지 들어봤어? 엄마 아빠한테 서태지 들어봤지? 서태지 몰라? 서태지 니한테 아저씨겠죠? 엄마한테 서태지 들어본 사람. 네. 90년대 되게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처음으로 랩을 가지고 온 가수야. 그 사람 노래 중에 You Must Come Back Home이 있는데 너는 집으로 돌아야만 한다.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노래야. 무엇을 해야만 한다. 의무가 있고요. 두 번째, 얘는 강한 추측이 있습니다. Must가 강한 추측으로 쓰이면요. 뭐뭐임이 틀림없다. 무엇무엇임이 틀림없다. 이해돼요? 근데요, 이 강한 추측으로 쓰일 때 얘가 투부정사의 부사조용법으로 쓰입니다. 판단의 근거. 야, 그는 똑똑한 게 틀림없다. 야, 걔는 참 멍청한 게 틀림없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나온 문장에서 이렇게 머스가 있잖아요. 아, 이건 강한 추측. 판단의 근거구나라는 거 우리 눈치를 챌수 있어야 돼.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는 뭐 필기해도 되고,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준 거. 그럼 다시. 그럼 봐봐. 그는 천재인 게 틀림없다. 강한 추측이야. 왜? To finish all those puzzles in an hour. 그 모든 퍼즐들을 한 시간 안에 풀다니, 뭐뭐하다니, 판단의 근거. 이해 됐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투부정사의 부사조용법은 해석으로 분가를 하는 거야. Fluent가 뜻이 뭘까요? Fluent. 뜻 적어주세요. Fluent는 유창한이란 뜻이야. 형용사입니다. 유창한. 무언가를 되게 능숙하게 잘하는 이란 뜻이죠. 근데 얘의 부사형은 뭘까? Fluently, ly가 붙어야 돼. 부사야, 유창하게. Oh my goodness, you speak English fluently. 야, 너 되게 영어 유창하게 말 잘합니다. 그지? 그럼 이건 몇 번일까? Fluent English pronunciation. 아, 유창한 영어 발음은, 여기까지가 주어겠네요. 유창한 영어 발음은 이제 뭐뭐가 아닙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뭐 하기에? To achieve without practice. 연습 없이 성취하기에. 뭐뭐 하기에? 일반 형용사지. 일반 형용사 수식이라서 2번. 이해돼?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용법 이렇게 해석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she read the novel three times. 이거는요, 보세요. 일단 정답부터 깔게요. 이거 D번인데요. 이거는 노트 필기 펭수권 해봐요. 네, 좀 선생님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어에서요, only to 동사원요. 이걸 to 부정사라고 할게. to 부정사와 only to 부정사랑 잠깐만요. 얘는요,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뭐 하려 했지만 결국 뭐뭐 하게 되다. 그럼 얘는 투부정사의 부사조법에서 뭡니까? 결과용법이야. 이해 됐어? 얘랑 비슷한 게 never. 투 부정사입니다. 똑같아요, 의미. 비슷해. 적어주세요.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에 나오면요, 아하, 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결과구나. 그래서 해석은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에서 결과를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해석은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해석하면 돼. 우리 이제 문법을 배우니까 써먹어 봐야 되겠죠? 그럼 봐봐. She read the novel three times. 그녀는 그 소설을 세 번을 읽었지만 결국 작가의 intention은 의도입니다. intention. 결국 작가의 의도를 to understand, never to understand.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됐어? 다시. 그녀는 그 소설을 세 번이나 읽었지만 결국 그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과 용법입니다. 그 다음에 her theory. theory가 뜻이 뭐야? 이론입니다. her theory is impossible. 그녀의 이론은 불가능해. 뭐 하기에? to understand without knowing its background. 그것의 배경 지식 없이 이해하기에 일반 형용사 수식이죠, 여기?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니라 일반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 수식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이 되니까 이해됐죠? 6번의 정답은 2번. 그다음에 이거야. 봐봐. 영어에서 가장 근본인데 내가 늘 강조하지만 영어에서 얘들아 동사가 주어로 쓰일 수 있는 경우는 딱두 개입니다. 동명사, 투부정사. 그죠? 근데 지금 여기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 투부정사가 주어로 올때 항상 동사는 몇 인칭 단수 취급? 3인칭 단수 취급. 이제 써야 됩니다. 예. 아하. 다시요. 필기 적어봐. 이거 그냥 봐봐. 주어로, 봐봐. 문장에서, 그래요. 문장에서 주어로 투 부정사. 그다음에 동명사.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왓절이야. 그지? 문장에서 주어로 관계대명사 왓절. 그지? 관계대명사 왓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란 뜻이죠? 관계대명사 왓절이나 동명사나 투 부정사가 오면 정말 중요해. 동사는 항상 단수 취급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단수 취급해야 돼. 이게 어법 문제로 자주 나와요. 이거를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문제라고 그래. 단수면 단수 쓰냐, 복수면 복수 쓰냐.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얘들은 딱 하나야. 써먹기 위해서. 써먹어야지 배웠으니까. 그지? 그럼 너희는 쓰지 마. 선생님 예문 들어볼게. 이런 예문이 있어요. Reading many books are is good for you. 이런 예문이 있어요. Good for you. 그럼 이제 애들 혼동이야. 야, 많은 책들이잖아. 많은 책들은 단수야, 복수야? 복수지.
그지, 성우마. 많은 책들은 복수야. 그러면 애들이 공부를, 동명사를 공부를 안 하잖아? 그럼 얘로 정답을 체크해와. 아니라고요. 얘가 진짜 여기서 many 복수는 진짜 주어가 아니라 얘는 목적어야. 엄밀히 말하면. 얘가 주어란 말이야. 동명사가 주어잖아. 동명사가 이렇게 주어로 올 때는 동사는 항상 단수 취급해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수일치 문제인데, 그럼 봐봐. 똑같아. To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is. 그럼 2번도 똑같은 문제죠? 동명사가 주어서. 근데 goals야. 목표들이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in advance는 아까 선생님의 미리, 사전에, 먼저라고 했어. 먼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is. 좋은 방법입니다. 뭐 하기에? To motivate yourself. 네 당신 자신을 뭐 동기부여하기에. 그죠? 동기부여하는데. She had made her decision. 그녀는 그녀의 결정을 취했어요. 결정을 했고요. Refuse. Refuse가 뜻이 뭐야? Refuse가 뜻이 뭐지? 예진아? 거절하다야. 얘랑 동의어 뭡니까? Refuse의 동의어 뭐지? Refuse. 거절하다라는 동사의 동의어 뭡니까? Reject. 거절하다는 뜻이야. 저거나 얘랑 똑같은 거 turn down. 거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efuse, reject, turn down은 무엇무엇을 거절하다, 동의어야. 다 똑같아. 거절하다 혹은 거부하다. 근데 refuse라는 동사는요, 목적어로 뒤에 동사가 올 경우 to부 정사형 대체합니다. 근데 이 루폴드가 참 중요한데, 잠깐만. 많은 친구들은 이 투가 나오면요, 얘들아, 이 투를요, 우리 공부했지만, 투부 정사의 투를 생각해. 그래서 봐봐. 잠깐만. look forward to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object to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ntribute to라는 동사가 있고요. devote. 뭐. 목적어 to라는 수거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진짜 중요해요. 여기 to는 다 뭡니까? 전치사투야. 여기 있는 to는 다 전치사투라서 이런 to 뒤에, 전치사투 뒤에 동사가 올 경우 반드시 동명사 형태를 취해야 돼. 이해됐어요? 근데 look forward to는 뜻이 뭐지? 무엇무엇을 뜻이 뭐지? look forward to가 뜻이 뭐죠? 무엇무엇을 기대하다, 고대하다, object to, 무엇무엇을 반대하다. 전혀 다른 뜻이야, object to. 그 다음에 contribute to,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 혹은 원인이 되다. contribute to, 그 다음에 devote, 목적어 to는요, 뭐야, 무엇무엇을 뭐뭐 하는데 헌신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to는 반드시 전치사투라는 거, 뒤에 동명사 형태가 돼. 이해됐죠? 요거 적어봐. 얘 진짜 많이 나옵니다.
드셨어요? 뭐 하는 거 맞지? 그래서 look forward to는요, 무엇을 기대하다가 고지해야 되는데 이제 반드시 뭡니까? 조지사투라는 거. 그러면은 넘어갈게. 그럼 봐봐. 여기서 to가 전지사 to니까 participating. 그지? 얘를 써야 되겠네. 동명사. 그런데 얘은 participate in이 뜻이 뭐야? 동사. participate in. participate in. 이거 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 할 때. 눈썰매 경제. 아이디 타로드에 나왔는데. 어디에? 참여하다. 이거는 여기다 프린트에 적어놔. 얘랑 동의어 뭡니까? Take part in.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라는 뜻이. Participated in, take part in.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그다음에 decide라는 뜻이 뭐야? 결심하다입니다. 이거는 뒤에 투부정사를 쓰는데, 그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니네한테 말안 했었거든, 니네 반응은. 근데 영어에서 지금 간단히 설명할게. 문법은 천천히 나갈 거야, 디테일하게. 근데 봐봐, 얘들아. 우리가 아까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공부했잖아. 근데요,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선생님, 투부정사 이렇게, 동사 원형 이렇게 쓸게요. 이거 쓰지 마. 설명 듣고 나서 써.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있는데,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있어. 그런데 얘들아, 봐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인데, 근데 영어에서요, 한 가지 개념을 설명하자면,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인 거야. 즉, 미래의, 투부정사는 과거보다는 미래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decide라는 뜻이 뭐야? 결심하다. 그 다음에 plan, 계획하다. 그죠? 그 다음에 want, 원하다. 그 다음에 뭐야? wish, 바라다. hope, 희망하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동사가 있을까요? 투부정사.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이런 동사들을 봐봐. 결심하고, 계획하고, 원하고, 바라고, 희망하다. 이런 동사들은 뭔가 우리가 결심하고, 계획하고, 원하고, 바라고, 희망한다는 건 과거보다는 미래에 어떤 일들을 희망하고 바라고 원하고 계획하고 결심하다잖아. 약간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다시 투부정사는요. 그 개념 속에 미래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뭐 어떤 기대, 포부 막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는 거야. 투부정사에는. 그래서 어떤 동사가요, 우리가 잘 헷갈려요. 그러면 동사가 약간 좀 뭔가 결심을 한다는 건 미래에 어떤 일을 결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얘 뒤에는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투부정사를 또 목적으로 취한 동사 이보다 더 많은데 뭐가 있을까요? 뭐 ask, 질문하다. tell, 말하다. 그치? 많지? 이 정도. 이해됐어요?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예, 됐죠? 다 썼어? 예은님? 팔 아프지? 그럼 잠깐만 보세요. 그래서 요 뒤에 투구 정사고요. 킵이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로 동명사를 취합니다. 포게팅. 아까 선생님 이거 적었을까? 푸더프가 뜻이 뭐야? 연기하다, 미루다. 예,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요. 그지? 채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다, 그러면은, 니네 5시 반에, 5시 왔으니, 2번, 스탑이요.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스탑 뒤에 동명사가 나오면 그 행위를 멈추는 거야. 하람이랑 성음이 네가 싸우고 있어.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고 해? 고고 파이팅! 더 싸우라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스탑 파이팅! 야, 그만 싸워. 그지? 행위 자체를 멈추는 건 뒤에 동명사. 그래서 he stopped watching입니다. 영화 보는 걸 멈추고 TV를 껐잖아. 그지? 영화 보는 걸 그만뒀기 때문에 TV를 껐겠죠. 그 다음에 I have a difficulty ing. 수고입니다. have a difficulty ing는 무엇무엇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죠? 무엇무엇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remember 뒤에 선생님이 얘기했어. 해야 할 일이나 의무가 나오면 투부정사.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면은 동명사. 뭡니까? 네가 대중들 앞에서 연설을 할때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을 명심해라, 기억하라. 그죠? Many people object to 아까 적었죠? 무엇무엇을 하는데 반대하다. Building. 많은 사람들은 이거 무슨 뜻인 줄 알아? A nuclear power plant, 핵 발전소입니다. 적어놔. 당연히 우리 소아동 앞에 봐봐. 여러분들 소아중학교 앞에 핵 발전소 이제 들어선다 하면 부모님도 난리 나겠죠. 방사능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마을에 동네에 핵 발전소가 지어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똑같아요. After bathing for health escape. 뭐야? 뭐 목욕을 한 후에 건강한 피부 유지를 위해서,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로션을 빨리 발라라. 의무죠? 푸돈이요. 옷을 입다란 뜻도 있고, 크림을 바르다란 뜻도 있어. 그 다음에 many students are worried about 전치사잖아요. Getting. 그 다음에 if you spend most of your time sitting in a chair, try standing. 그 다음에 뭡니까? We should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failure. 뭐야? attitude가 뜻이 뭘까요? 얘들아. 이거 어법 정리에 적어놔. 이건 노트에 적어도 돼요. 봐봐. 영어에서요.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이 많습니다. attitude. 얘는 태도란 뜻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긴 단어가 있어요. aptitude. aptitude는 뜻이 뭐냐면 얘는요, 소질입니다. 달라. attitude는 태도, aptitude는 소질. 비슷하게 생겼지? aptitude, aptitude. 다시 attitude, aptitude. 비슷하게 생겼어요. 뜻은 달라요. 내가 이런 걸더 적어줄게. assignment라는 단어가 있어. assignment는 뜻이 뭔지 아는 친구, 과제. assessment, assessment는 평가.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정답 뭡니까? 디벨로핑입니다. 전치사 뒤에? 뭐야? 통명사. 그 다음에 D번 할게요, D번. 우리 이거 아까 했어. 그지? 빨라 할게, D번. 봐봐요. 아까 선생님이 suggest, 제안하다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으로 동사가 올때 동명사 형태, using 쓴다고 그랬어요. using, 동명사 형태. 기억나죠? using이고요. How could I forget to meet my girlfriend for the first time?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내 여친을 처음에 만났을 때, 과거잖아. 과거면 for meeting이죠, meeting. 예, 틀리고요. Emily is planning. plan 이라는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 맞고요. prevent는요, 예방하다야. prevent도 맞아요. 뒤에 이렇게 동명사를 취해. 당신은
overeating. 과식하는 것을 예방할지도 모릅니다. 뭐 함으로써? By starting a day. 그죠? 가벼운 아침 식사를 시작하는 것으로서 맞고요. 선생님이 저번에도 적으라고 그랬을까? By 뒤에 동명사는 무엇무엇을 함으로써야. 그죠? 그 다음에 a good sleep increases. 좋은 수면은 증진시킵니다. 무엇을? 당신의 기회들을. 어떤 기회?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기회. 맞죠? 전치사 of 뒤에 동명사. hesitate는요, 망설이다야. 그죠? 나는 망설입니다. 얘는요, 뒤에 to 부정사 써야 돼. to work. 그지? 나는 알바하는 거에 망설여져. 왜? 뭐 때문에? 내가 내 학업에 집중할 수 없을까 봐. 없기 때문에. 여기서 since는 이유적 속사야. 뭐뭐이기 때문에. He had denied. Denied는 뭐야? 아까 선생님 적었어요. He has denied. 부정했습니다. 피자를 다 먹은 걸 부정했어요. 이해 맞고요. Finding similarities. Similarity는 유사점이라는 뜻이에요. 유사점. 비슷한 점. 유사점을 발견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사점을 발견하는 것을, 이건 선생님 수요치 문제로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동명사가 이렇게 주어로 왔을 때는 뒤에 뭐였습니까? is. 3인칭 단수 취급한다고 했어. is 써요. I remember. 기억해요. 봐봐. 뭘 기억해? To bring my writing assignment. 이거 나왔네. 내 과제. 글쓰기 과제를 가져와야 한다는 걸 기억합니다. 맞죠? 의무. 그 다음에 the seminar covered many things. 그 세미나는 많은 것들을 보완했대요. From, 야, 봐봐. From A. From A.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 From A to B입니다. 영어에서요. From A. 쉬워. To B는 뭐야, 뜻이? A에서 B까지. 그지? A에서 B까지란 뜻이야. 그런데 from이라는 단어만 봐도 우리는 전치사인 걸알수 있어. 그지? 전치사 뒤에 organize. organizing 맞고요. 또 to도 뭡니까? 전치사입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뒤에 똑같은 형태가 와야 돼. provide가 아니라 뭐가 와야 돼? providing. 그지? 동명사 형태 와야 된다는 거. 이해됐죠? 성함이 이해되지? 넘길게요. 그 다음에 2번 풀어보세요. 문맥에 맞게. 야. 봐봐. You have to be. 엘리스트가 얘들아 최소한이야. 적어도. 너는 최소한 18살은 돼야 된대. 뭐 하기 위해서?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To get a driver's license. 그죠?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 이것도 적어놔. 부사적 용법의 목적입니다. 아,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너는 18세가 넘어야 됩니다. 일단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니까. Katie arrived for the meeting. Katie는 봐봐. 아까 선생님이 only to 부정사라고 했어. 찾아봐봐. 무슨 뜻이야? 결국 뭐뭐하게 하다지. 결국 뭐뭐하게 되다. 아, 캐티는 모임에, 그 회의에 도착했지만 결국 뭐야? 회의가 cancelled. 취소가 되어졌다는 걸 발견했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얘 부사적 용법에서 결과입니다. 부사적 용법에서 결과. 그 다음에 when you exchange business cards. 야, exchange business card는 뭘까요? 우리가 사업할 때, 아, 저 이런 사람입니다. 아, 저도 이런 사람입니다. 뭘 서로 건네? 두 글자? 명함. 명함이란 뜻이야. 당신이 명함을 교환할 때 기억하세요. 손을 사용해야 한다는 걸 의무입니다. To use. 아니, 예진아, 명함 줄때 젓가락 주면 기분 나쁘잖아. 젓가락 집어서. 그지? 네, 선생님, 내 대학 선배 중에 결벽증이 있었어. 남잔데, 우리가 이제 대학생들 막 술집에 가서 막 맥주 마시잖아. 손에 과자 안 묻혀. 젓가락으로 집어서 새우깡이 얘네들 먹을 때 젓가락으로. 그리고 이제 다른, 이렇게 과자 뜯어서 같이 친구들끼리 나눠 먹잖아요. 절대 안 먹어. 자기 거 따로 사달래. 그래서 따로 사면 자기만 먹어. 그리고 약간, 그리고 막, 선생님 대학 다닐 때도 막, 니네 알지? 막걸리. 막걸리도 막 이렇게 주전자에 따라서 이제
그래도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먹었거든? 절대 안 먹어. 결벽증이야. 되게 특이했어요. 그리고 맨날 이제 그 동아리방이 있어서 선생님이 맨날 사물놀이 했었는데, 그 사물놀이랑 막그제 친구끼리 막 친하게 지내잖아. 그럼 막 어깨동무도 하고 막 이러잖아. 절대 안 그래. 어디 갈 때도 저쪽에 떨어져서 걸어. 그러니까 성격이 나쁜 건 아니었어. 근데 좀 결벽증이 있어갖고 특이했어. 맨날 그 사람이 하는 학교 오면은 야 신발 신고 다니잖아. 학교 오자마자 막 운동화를 닦아. 물티슈로. 그리고 나서 화장지로 이제 또 다시 마른 화장지로 닦아. 그 다음에 그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수업하고, 그 뭐지, 밥 먹으러 갈때 걷잖아. 그럼 또밥 먹으러 가서 또 닦아. 물티슈로. 그 다음에 또 닦아. 하루에 신발을 뻥 닦고, 7번, 8번을 닦아. 그 물티슈로 가방에 이따만 그렇게 큰거 있지. 저거를 2개씩 갖고 다녀. 내가 그 선배 집에 갔거든? 집이요. 진짜 깨끗해요. 정말로 그 백화점처럼. 냉장고에, 우리 집에 막 이렇게 있잖아요. 냉장고에 이렇게 딱 각이 서 있어. 잠도, 이게, 침대 커버 이렇게, 야, 봐봐. 침대 커버 이렇게 체크무늬 있는 이불 있잖아. 그지? 이 체크무늬 안에서 자. 이정, 체크무늬 있는 이불 있잖아요. 이 체크무늬 안에 있는 이 선을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되게 특이했어요. 근데 그 선배가 지금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데 돈을 막 되게 열심히 많이 버는데, 아, 나는 그 선배 남자네 이제 결혼을 했거든. 부인 못살것 같아, 힘들어서. 봐봐요. 너희들 잠기라고 한 말이야. 인조이라는 동사는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러면 이팅, 그지? 채점. 그다음에 얘는 그리고 선생님이 등이 접속사라고 그래. 엔드나 벗이나 오아를 등이 접속사라고 그래. 등의 접속사를 한자인 등의 접속사를 한글로 풀면요. 같을, 대등할 등에 위치할 위야. 똑같은 것이 똑같이 위치해야 된다는 소리야. 엔드 앞에 동명사면요. 엔드 뒤에도 동명사 적어야 돼. 드링킹. 이해됐어? 그 다음에 my favorite way to relax. 내가 휴식을 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 얘기할게.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way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얘는 형사지용법이야.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하라고 했어. 휴식을 취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뭡니까? 이거는요. 투부정사도 돼. 투 테이크 혹은 테이킹 동명사도 되고. 왜? 왜두 개가 가능하냐? 얘가 결국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어잖아요. 그치? 그러면 뭐뭐이다.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격보어입니다. 주격보어라는 것을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문장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투부정사도 되고 동명사도 되고 그래서 투 테이크도 되고 테이킹도 되는 거야. 그다음에 리그릿이라는 동사 잠깐만요. 여기 넘길게요. 이거를 선생님 잠깐 리그릿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니네가 알고 있는 뜻은요. 얘는 뭐야? 첫 번째 무엇무엇을 선생님 설명 듣고 필기에 후회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무엇무엇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어. 무엇무엇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다. 그런데요, 얘는요, 봐봐. 다릅니다. 얘가요, regret 뒤에 동명사가 와야 돼. 동사 플러스 ing가 와야지 얘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regret 뒤에 얘가 어떻게 해석이 되면 얘 뭐야? 뒤에 투부정사 형태가 왔을 때는 이렇게 해석이 돼. 그래서 예문을 들어줄게요. I regret. I regret getting. 예문이야.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I regret getting married when I was young. 나는 내가 어렸을 때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야. 봐봐. 뒤에 이렇게 동명사가 나왔지. 그때 얘는 후회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예문이 있어요. I regret to inform you that your, 슬픈 말이야, your son is injured. 무슨 말이냐면은, 아, 나는 당신에게 inform을 알려주다야. 나는 당신에게 알리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당신의 아들이 다쳤다는 것을 알려주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regret 이렇게 투부 정사가 오냐, regret 이렇게 동명사가 오냐에 따라 이게 뜻이 달라. 이해됐어? 그래서 요거 한번 적어봐. 요거 낯설까? 요거 한번 적어보세요. regret.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해석을 잘해야 돼. 다 썼지? 그럼 보세요. 나는, 봐봐. 배틀 플랜이 뭐야? 더 나은 계획을, 그 다음에, 뭘까요? 세우지 않은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할까? 아니면 유감스러운 거야? 후회를 하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having입니다. 그죠? I regret not having a better plan. 좀더더 나은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해요. 그리고 living 등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앞뒤로 똑같은 대등한 문법이 와야 돼. living day to day 그냥 하루하루 산 거에 대해서 후회해. 뭐 없이 without any long term goals 장기적인 어떤 목표 없이. 이해됐어? 그다음에 이거 해석은 패스할게요. 해석은 해석보다 더 중요한 거 여기 밑에 겁니다. 밑에 거. 밑에 거 할게. 보세요. 일단은 뭐뭐 하기 위해서야. 그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 유지하기 위해서. To keep up 뭡니까? To your grace인데 얘들아, 이 grade라는 단어가요. 이렇게 뒤에 S가 붙잖아? 그럼 얘는 성적입니다. 그레이드 뒤에 이렇게 S가 붙어 있으면 성적이야. 근데 그레이드는 뜻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S 없이 그냥 그레이드가 있으면 학년입니다. 여러분들 3학년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3학년이야. I am in the third grade. 그래서 S 없으면 학년, S가 붙어 있으면 성적이란 뜻이야. 그다음에 이거 뭐뭐 할, 리을 받침이 있으니까 이제 목적어로 쓰였는데 we 뭡니까? plan 계획 중입니다. 뭘? to donate 기부하다 clothes and books. 그래서 we plan to donate clothes and books. 만약 당신이 계속 진행해 나갈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면, 뭐뭐 한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있대. If you have the patience. If you have the patience. 뭐할 인내심? To carry on. 근데, 여기, 봐봐. 뭐뭐 할. 해석할 때요. 리을 받침. 뭐뭐 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봐봐. 투부정사 앞에, 미안.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명사가 있습니다.
두부 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주용법. 예은이 이해돼? 그다음에 못해도 다 못했어? 다 했지? 넘어갑니다. Move on. 그다음에 당신이 활기차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에 좋은 간식을 권장합니다. Healthy snacks are recommended. 권장이 되어집니다. 모아도록 특히 네가 you feeling energized, 그죠? Energized. 근데 이거는 사실은요, 문장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keep이라는 동사만 봤을 땐 동사야. 예? 목적어. 지금 목적격보로 feeling이 왔잖아요. 동명사. 근데요, 이 feel이라는 또 동사를 보세요. 이 filled and energized 뭐가 왔습니까? 뭐가 왔어요? PP 형태의 과거 분사가 왔어요. 왜? 왜 energized니 하니까 energized일까? 야, 네가 기분 좋은 건 누구를? 이 건강한 간식이 너를 그렇게 힘이 나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너는요,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energized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나는 종종 타임머신을 타고, I often imagine, 상상을 합니다. Imagine. 뭐 하는 걸?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고 했어요. Traveling back into the past. 이게 됐지? 아, imagine이라는 동사도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구나. 했죠? 그러면 이거 해석. 다못 썼어, 예은이? 예은이 다 썼어? 그다음에 이거 해석할게요. 봐봐. 일단은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한 건요. 봐봐요. 예. Devote her entire life to helping. 아까 선생님이 적은 거 봐봐. Devote 목적어 to 동명사는 뭐야? 무엇무엇을 하는데 헌신하다라고 보이지? 예입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내가 이거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럼 봐봐. 그리고 맥키러로는 규칙을 정하다. 나는 매일 일요일 등산을 가기로 규칙을 정했다. 이해됐어? 채점하세요. 근데 1번은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아. 얘가 더 중요해요. She devoted her entire life to helping endangered animals. 그녀는 그녀의 인생 전체를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돕는데 헌신했다. 기여했다. 이해됐어? 그 다음에 he spent on hour waiting for the bus. 그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1시간 동안 기다렸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1시간을 소비했다. 이렇게 비슷하게 쓰면 되고요. 내 방은 엉망진창이래. It takes me a long time to find what I want. 무슨 말이야? 내가 찾는 것을 발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 다시 내가 찾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비슷하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I failed to get a good result. Fail to는 실패하다. 나는 좋은 성적을 얻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had no choice. 선택권이 없었대. 뭐 하는 방법 빼고 시험